안녕하세요, 자리인 여러분, 자저씨입니다. 오늘은 매주 목요일 한 번 있는 리뷰 영상 시계. 그래서 먹어볼 제품은 삼양 불타는 짜장입니다. 이게 특이한 게 온리 인터넷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. 혼자 먹을 거니까 두 개만 먹을게요. 인터넷으로만 팔고 이름도 특이하고 포장지도 되게 특이합니다. 칼로리는 550칼로리. 그냥 평범해요. 두 개면 1100칼로리. 1100칼로리면 다이어트는 빠이빠이. 면은 뭐 특이할 것 없이 그냥 튀긴 면이고요. 액상 소스. 후레이크가 일반 라면의 후레이크랑 다르게 청양고추 후레이크입니다. 그리고 고추 기름이 들어있네요. 불이 끓으면 면을 넣고 5분 30초입니다. 면만 넣어주시면 돼. 어? 그러네요. 면만 넣어주시면 돼요. 물을 라면 한 개당 반 컵씩 남기라고 합니다. 생각보다 많이 남기셔야 돼요. 스프를 넣고 스프는 그냥 짜장 소스네요. 좀 빨갈 줄 알았는데 1분 30초간 더 볶아줍니다. 국물이 없어지면 불을 끄고요. 불타는 고추짜장 조미유부터. 저번에 제가 고추는 저도 있으니 안 넣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댓글이 좀 난리가 났었죠. 짜잔. 아, 왜 반숙이 아니냐? 저는 반숙 싫어해요. 이걸 먹기 위해 제가 파김치도 공수해왔습니다. 따라라라따. 따라라라라란. 아, 냄새 미쳤구요. 이거 뭐 거의 한 입만 찬스 같죠? 일단 한번 잘 섞고 이 라면의 맛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매운데? 뭐랄까, 약간 옛날에 짜장 불닭볶음면 먹고 울었던 생각이 나요. 고추 향이랑 청양고추가 목을 탁 면치기가 하기 힘들어요. 아, 매운데 막 눈물 날 정도는 아니고. 아, 이거 불닭볶음면 라이트 정도? 일 것 같아요, 맵기는. 그거 맛있잖아요. 짜장면이랑 불닭볶음면이랑 섞어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그거를 약간 이미 섞어놓은 맛이에요. 저는 먹방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있다는 말을 길게 하는 겁니다. 아, 우리 집이 더운가? 아, 또 이 영상 댓글에 입술에 뭐 발랐냐는 말이 나오겠는데. 싹싹 긁어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싹싹 긁어 먹으면 내일 화장실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. 아, 조미 청양고추. 이거면 뭐 굳이 짜파게티에 불닭을 섞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고요. 오늘 저녁 10시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요. 유튜브로 구경 많이 오세요.